최근 여자 BJ들의 안마방 폭로전으로 온라인이 떠들썩한데요. 지난달 BJ 부부인 철구와 외지래는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철구는 이혼 사유에 대해 외지래의 반복되는 낙태와 흡연, 불륜을 의심했고, 외지래는 철구의 성매매, 도박, 폭행 등을 폭로했습니다. 2014년 부부가 된 이후 외지래는 철구와의 잠자리를 일방적으로 거부해왔다고 전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철구의 성매매라고 밝혔습니다. 철구에게 성매매에 대해 추궁하자 철구는 외지래에게 유부남의 80%는 그러고 다닌다 라고 전했는데요. 외지래는 이 말에 엄청나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유명 BJ 노래하는 코트도 최근 안마방 방문을 인정했는데요. 이는 전 연인이었던 BJ 다혜의 폭로로 밝혀졌습니다. 다혜는 아프리카 TV 생방송을 통해 코트와 철구가 안마방을 갔으며 증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트는 다혜의 폭로 직후 해명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면허로 운전한 건 맞다면서 안마방은 가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는데요. 하지만 해명 방송이 끝난 후단몇 시간 만에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철구와 코트가 방문했다던 안마방이라는 곳은 진짜 안마 시설소가 아닌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같은 시설이 꼭꼭 숨어 있거나 비밀리에 운영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인데요. 코트와 철구가 당당하게 안마방 방문을 인정한 것처럼 안마방은 대로변에도 크게 간판을 걸어놓고 버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법 성매매 업소가 단속에 걸려 영업정지를 당하듯 철구와 코트도 현재 영업정지 중입니다. 철구는 마음 정리 중이라며 잠적 중이고, 코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아프리카 TV 채널을 모두 휴면 상태로 돌려놓았습니다. 한편, 코트와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논리왕 정기는 코트의 안마방 사건이 터지자 사다리 타기로 손절을 결정했는데요. 유쾌한 모습으로 임기응변의 달인이라는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과 유튜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연예인을 뛰어넘는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온라인 스타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서예진의 BJ 통신.